국민의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맞아, 맞아요. 그 허경영은 국민의 길을 먼저 살려줘버려. 경제라는 것은 이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우리 몸을 도는 에너지는 몇 개가 있어요? 자, 아까 허정이가 나오고 사허시가 나왔죠? 세 번째 나오는 허시가 진짜배기 맞아 맞아. 이 허경영이가 나온다는 이걸 내가 이야기한 거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허경영은 이 사람들이 마중본 사람들에 불과해. 진짜 허경영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예. 노무현 대통령과 이 노시는 노자가 다르죠? 이 노시는 족보가 달라요. 서로 성이 이건 원래 발음이 로입니다. 요것도 로. 로무현, 로해창, 북한에서 그렇게 불러요. 이게 원래 로입니다. 그런데 성씨가 다르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중간에 전부 다 단절운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관상에도 그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노회찬 의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 얼굴대로 가는 거지만, 좀안 됐기는 하죠? 그러나 좋은 대로 가셨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허경영에 의해서 국회라는 건물은 다시 뜯어내고 다시 지을 것이고, 국회의 장소도 바뀔 것이고, 국회라는 이름도 여러분이 생소한 이름으로 내가 바꿔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는 시대를 이 사람이 그 징조야. 맞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나라 정치가 싹 바뀌게 된다고. 이제 이분이 발동을 거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이분이 돌아감으로써 지금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노회찬만큼 깨끗했나? 요래요. 나도 이거 뛰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등띠머리를 주는 사람은 없나? 아, 그 사람이 허경영이구나. 경제는 우리 몸에 혈이 있어 없어요? 혈이 막히면은 이게 혈이죠? 이거는 혈이 허하면은 기허가 돼, 그죠? 기허가 되죠? 그죠? 기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이 경은 뭐에 들어가냐면은 경은 기가 기는 기인데 혈이야 혈. 알겠죠? 이게 또 몸에 맥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죠? 뭐가 있죠? 뭐가 맥히죠? 이거는 요 막히는 거는 뭐가 막히죠? 기어. 이거는 뭐가 막히는 겁니까? 기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울이 있죠? 요거는 뭐지? 영어는 뭐가 맥히는 거지? 이거는 기어는 뭐가 맥히는 거지? 에? 기어는 뭐죠? 요세 가지가 우리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에? 이거는 스트레스.
스트레스에서 기가 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면역력이 떨어져. 기울은 뭐예요? 기울은 이거는 피가 몸에 도는 피가 막히는 거예요. 피가 이거는 뭐가 맞죠? 혈이 막히는 거예요. 기울은 그래서 이거는 막히는 울자예요. 근데 막히는데 경제는 우리 몸에서 요게 경제를 담당해요. 혈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피는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는 눈에 안 보여. 경제는 눈에 안 보여. 이게 뭐냐? 이 세 가지가 다 뭐냐? 앞에 기가 붙어있어? 있어? 안 붙어있어? 국민의 기를 살려줘야 돼. 기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허갱령은 국민의 기를 먼저 살려줘버려. 간단하게 말해서 한 서너 달만 한 달에 부부가 300만 원씩이 나왔다. 그럼 기가 살겠어 안 살겠어? 살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물건 사러 가는 거야. 돈 쓰러 가요. 돈 쓰러. 경제가 확 돌아가요. 맞아 맞아요. 지금은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월급 함부로 썼다가는 나중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저축이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해 안 해. 그러니까 시장을 겁을 내는 거야. 시장 가는 거야. 맞아 맞아. 경제가 꽉 막혀버려. 이러면 그냥 추락이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기가 우리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고? 신명이 있어야 사는 민족이야. 신명. 그 신명을 내가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국민배당금이 국민배당금이 딱 나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신명이 생겨 안 생겨? 신명이 딱 생기면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돌아가. 그러면 우리 몸이 막힌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들 그 돈을 절약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명을 넣어줄까? 아니요. 신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신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국민배당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압니까? 국민배당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 이게? 우리 국민의 길을 살리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넣어주면 어디로 달아나는 거야? 국민배당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마중물이야.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을 이 사람들은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펌프에 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물이 무진장 나와 나와. 근데 헛펌프만 돌리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마중물은 저거 다 빼먹어버려. 저거가 아유, 출산 정책으로 1년에 30조를 주세요. 그래 30조를 국가 예산에서 예산의 10분지 9%를 가져가. 가져가서 출산하는데 썼나? 아니요. 그게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그게 과연 거기에 동화돼서 애 낳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나? 없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유아 보육원에 좀 지원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 그걸 지원한다고 가서 애 낳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 우리 국민은 현금을 좋아해. 현금도 목돈을 좋아해. 확실히 줘야 나중에 고생하더라도 낳고 보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먼저 마중물을 보여줘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출산 정책 필요 없어. 처음 야 애 낳았어? 얼마나 몇 명 낳았어? 쌍둥이 낳았는데 야 6천만 원. 아니 1억 가져가. 1억 딱 줘야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 낳는 사람만 보면 사람들이 어머 저 집에 돈 벌었네. 이래가지고 애 낳는 붐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은 못 키우면 국가가 또 지원해 주면 돼. 내 말이 맞죠? 확실히 뭔가 보여줘야 애를 낳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뭐 몇 푼 준다. 그거 절대 애 안 낳아요. 맞아 맞아. 목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뭐라도 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쌍둥이 낳는 방법을 배우러 돌아다니. 그럴 때는 나한테 오면 돼. 알겠습니까?
쌍둥이 팍팍 낳게 해줄 테니까.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길을 살릴 사람이 있을까? 허경영 말고 없겠죠? 허경영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팍팍, 당선 축하 선물을 팍팍 줄 사람 있나 없나? 당선 축하 선물이 집집마다 5천만 가구에 딱 가면은 중소기업이 엄청난 공장이 많이 작동해야 돼 안 해야 돼? 돌아가 안 돌아가? 국민들 공장 서민들한테 선물이 갈 때는 그만큼 빵집이든 뭐든 돌아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하고 가까운 초고위층만 무슨 선물이 오고 가. 일반 국민한테 오나? 마치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4등 칸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 밑바닥에 제일 선실에 깊이 있던 사람 다 죽었어. 세월호도 마찬가지야. 1등 칸 다 살아. 2등 칸 90% 살아. 3등 칸 80% 살았어.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정치 하면 되나 안 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살려주러 하늘에서 와 있어. 오늘 허경영